교통약자에는 어린이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있는데요. 민식이법 시행 후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는 강화됐지만 장애인 보호구역은 숫자도 적을 뿐더러 관리도 미흡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관장이 지자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장이 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신청이 없더라도 안전상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대전에 위치한 장애인 시설은 총 188개소, 그중 장애인 거주시설은 77개에 달하지만 대전의 장애인 보호구역 수는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요. 네. 저 멀리서 빽 소리를 하면 안 들릴 때도 있고 하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저희 단체에서도 이 교통약자, 그 장애인,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이동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들이나 규칙, 규정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좀 그 내용들이 좀 잘 지켜져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보호구역에선 자동차의 최고 속도가 30km로 제한되고 주정차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무인단속기도 없을 뿐더러 경찰이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구간도 아니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의 한 장애인 보호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보호구역 표시가 무색할 정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눈에 띄는데요. 단속 카메라도 없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등 사회적 관심이 쏠린 어린이 보호구역은 관리가 강화됐지만 같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은 아직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 못 받은 데에는 좀 적게 설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큰 교차로라든지 그런 데 중심을 하다 보니까 소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두 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장애인의 그 이동 편의라든지 교통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대 지정해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 보호구역. 늘어난 장애인 시설 수만큼 보호구역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김경호입니다.